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제보인 고유한 우리 오노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외래어가 뒤섞인 잡탕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회에 만연해서 사람들의 귀를 오지럽히고 있습니다. 신뢰 프로세스, 뉴딜 정책, 인프라 녹색 전환, 주요 방송과 잡지들의 이름도 모두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다. KBS, MBC, SBS, 인사이드 월드, 뉴스 메이커, 뉴스 피플. 한디 일간신문에 표기된 외래어 단어 수는 하루 평균 8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종계와 출판 보도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교육계를 넘어 일상생활 영역에서까지 우리 말과 글이 유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K-POP, 레드벨벳, 모두 포크와 같이 악단과 노래 제목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래어. 이 화면은 외래어를 강제 주입시키는 교원들과 이를 흉내내는 학생들입니다. 일상생활 용어 1600여 개 중 우리말 단어는 겨우 5%. 윌빙과 우프다 등 외래어와 잡탕말은 9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외래어로 도비한 고리의 간판들과 회사 명칭, 상품 이름들. 외국인들과 혼혈인들이 의한 외래어의 봄남. 해서 남조선 SNS에는 국어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영어 신앙의 물젖은 거장, 오노 오물장, 민족어 폐허지대, 외래어 속에 질식된 우리 말과 글이라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있고 오노 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갑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오노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글이 유독 이 땅에서만 보림받고 있다. 선조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세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그 후손들은 무질서한 은어와 잡탕말로 우리말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남의 말과 글이 판을 치는 남조선 사회. 민족의 오리 깡그리 사멸되어가는 이곳을 두고 남조선 언론들이 오노 식민지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당연지사라겠습니다. 오노 생활로 남조선 사회를 투시해본 확대경 시간이었습니다.